이사야의 예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는 아주 위급한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길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로 인하여 국회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닥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는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 내란 사건으로 규정되어 국가 차원에서 조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었지만 여당이 참여하지 않으므로 불성립되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동안 나라는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치솟고 주식은 폭락하고 있고 여러 세계 나라들이 한국을 위험한 국가로 불안정한 국가로 정하여서 여행을 자제시키고 있고 이미 계획된 외교 여러 행사들이 취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기에 과연 나라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런 위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국가 차원에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어떤 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좋은 세상이 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좀더 좋은 날을 맞이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고 돈 버는 것도 더 좋은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러하고 좋은 집 하나 마련하고자 하는 것도 모두가 자신이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고 고대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는 거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도 대통령이 생각하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는 오지 않았고 실패한 것이죠. 과연 어떤 날이 나에게 와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날 내가 기다리는 그날은 어떤 날이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나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기다림이 우리의 신앙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분이 목사님 나에게는 좋은 날이 다 지나갔어요. 젊은 날은 다 지나갔고 옛날에 내가 한창 잘 나갈 때 그때가 좋은 날이었지 이제는 나에게는 좋은 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 청춘과 내 꿈은 다 사라지고 그냥 마지못해 나는 살아갑니다. 정말 그러할까요 여러분? 나에게 좋은 날이 다 지나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직도 그날이 나에게 다가올 것임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그 신앙이 없다면 이 신앙생활 이택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은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적 상황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그날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보다 더 험악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는 저렇게 조그만 나라로 남아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라는 망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완전한 위급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져 있는 것보다 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를 통하여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약속한 것은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6절로부터 8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때에 그날이 이르면 그날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를 흔히 약육강식의 세계다. 약한 자,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가 먹을 것이다. 이게 약육강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표현된 이리와 어린 양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약육강식의 관계잖아요. 표범과 어린 염소, 사자와 송아지, 곰과 암소, 다 어떤 관계냐면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의 논리인 것이죠. 당시에는 아수르 제국이 그 지역을 다 정복할 때 강자만이 살아남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그러하죠. 대통령의 힘으로 국회를 장악하고자 했고 국회에서는 여야가 힘겨루기 권력 다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자를 내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 약육강식의 동물의 법칙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는 더 부해지는 것이 세상의 원리고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다. 돈 있으면 죄도 없이 할 수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죄도 없이 할 수 있지만 돈 없고 권력 없는 자는 죄가 없어도 죄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가난한 자가 더 이상 설 데가 없고 가진 자의 세상이다. 이 더러운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다. 흔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이런 약육강식의 법칙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 그래서 여러분 함께라는 말이 조금 전에 읽었던 6절로부터 8절에 함께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여러분 이리는 어린 양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날이 오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공존하게 될 것이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함께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9절에는 9절을 떼어주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날, 그때가 되면 그날이 오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 어떤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없는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구별되지 아니하는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와 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여야가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하는 그래서 모든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과연 그런 날이 그런 나라가 있겠는가? 그런 날이 정말 오겠는가? 여러분 더 나아가 오늘 예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는 이스라엘 지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도에서 봤듯이 남유다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나라는 남유다가 아니라 앞으로 어디까지 확장될 것이냐면 1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9절의 말씀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어디까지 충만할 것이라고요?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지금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날이 이르게 되면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함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산에 그 충만하심이 세상 모든 나라에 충만케 되는 날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어느 한 날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나라였다면 우리가 굳이 그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 어떠합니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것도 약육강식입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죠.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이제 침략하고 지배하고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빼앗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였고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레바논을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전쟁 외에도 경제 전쟁은 패권 전쟁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는 집권하면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사야가 예언한 해됨도 없고 상함이 없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그날은 언제란 말인가? 과연 그날이 올 것인가?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그날을 이루기 위하여 누군가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날 것이다. 이새가 누군지를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새가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이새가 다윗을 낳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다윗의 후손으로 누군가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후손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몇 주간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너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왕위,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 누구를 통하여 실현되어졌는가?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싹,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누군가가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이사야는 BC 700년경의 사람인데 다윗은 BC 1000년이에요. 그래서 다윗 이후에 300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날 것이다. 이사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이 날 것이다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그분은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이 기치라는 단어가 깃발이라는 단어입니다. 깃발을 높이 드는 것을 기치를 내세우다. 높은 깃발을 내걸다. 따라서 만민이 그 깃발을 보고 몰려들 것이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은 영화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삭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겠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가 시작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의 세월을 통하여 오늘 2024년이니까 만민의 기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만민의 깃발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깃발 아래 모여들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 때문에 모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곳에 모여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왜? 만민이 그 깃발 아래 모여들 것이다. 만민이, 열방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의 상황 속에서 보면, 즉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시대를 생각하면 이 예언은 이루어질 수도, 꿈을 꿀 수도 없는 예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곧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터인데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만민의 깃발, 구원의 깃발로 내세워서 그 만민이, 열방이 그에게로 몰려 들어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깃발 안에 모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이 장차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으로 우리는 교회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는 교회에 함께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지 못해도 오시면 되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헌금할 것입니다. 나는 돈 없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하는 자가 함께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임은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배운 사람만 야 모여라 이렇게 하지 배우지 못하는 사람을 함께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모임은 여러 가지 구분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함께 공존하기 위하여 함께 모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약육강식의 모임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공동체는 힘 있는 자가 먼저 섬겨야 하고 먼저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모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으로 교회를 지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자들이 교회 온다 하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동등한 그런 자일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가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의 권력을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조창 기도회 할 때 오면 같이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날은 어떤 날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큰 격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날을 기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일 뿐인 것이죠. 각자가 생각하는 그 날을 향하여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방법론은 약육강식이 되더라는 거죠. 누가 권력을 잡고 누가 먹는가 먹히는가의 싸움, 이것은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으로 섬기는 고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우린 꿈꾸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나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 아이에게로 이끌려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그런 나라가 반드시 도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지상의 교회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행여 교회 안에도 약육강식의 세상의 법칙이 교회 안에서도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해됨이 있고 상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상처를 입었다라는 말씀도 있고 섭섭하다라고 그런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눈에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교회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부족하고 부족한 것이 있지만 교회는 여전히 새로운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그날, 그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직은 그날이 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강절은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대강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 주제 찬양이 바로 그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날은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이 가사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이고 잊은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모든 답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걱정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향하여 끝까지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날에 대하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잊은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에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만족할 그 날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에게 좋은 날은 다 지나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청춘에 그 잘 나가던 때, 아 사업이 잘 되던 때, 내가 어떤 권력을 누리던 때, 장사가 잘 되던 때, 근데 지금은 나의 모습이 이러하다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은 그 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날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불러주셨습니다. 차별이 없이 돈 있는 자나 돈 없는 자나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권력이 없는 자나 시골에 사는 자나 농촌에 사는 자나 도시에 사는 자나 강남에 살거나 강북에 살거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날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상함이 없고 해됨이 없는 죽음이 없는 눈물이 없는 영원한 날 그날에 우리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할 수는 있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